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우리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실로 토하듯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인생들아, 너희는 풀과 같다. 들에 핀 꽃과 같다. 이 모든 만상이 다 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나의 손에서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기는 자는 참으로 이 땅에 풀과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드시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매를 때리시고 그들을 혼을 내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곤비하니 이제 저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병주고 약주시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병주고 약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여호와로 모시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치 없는 자같이,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말한다 하여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의 손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 그 풀과 같이 그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돌이켜라. 오직 너희를 복주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입김이 그 위에 한번 불기만 하면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기 때문에 순간에 말라지고 시들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기운은, 여호와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게 되어진다. 육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육은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을 주냐 하면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라.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그 공의로 우리에게 심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의가 되어진 것은 바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피 흘림이요. 모든 세상에 속한 악의 권세는 진멸되었음을 나타낸 공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그 예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 공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고 합니다. 너는 높은 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산, 하나님의 그 성산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단 한 번 구원의 길이 되심을 외치라 이 말이에요.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바로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철 몽둥이가 같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 강하다고 한 모든 권세자를 다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부셔버렸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부셔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것 같이 죄인과 같이 죽어진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강한 자를 이 세상의 권세를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자를 무너뜨린 곳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흠모할것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의 모습과 같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함은 육체로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육체에 보여지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강함이 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는 비천한 자 같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있다면 나는 그 강한 자와 함께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아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 세상에 보이는 금방 시들어지고 말라질 세상의 영광에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의 그 영광을 따라가는 자냐 세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자이냐 아니면 세상에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늘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때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때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상급과 보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상급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그 소식이 내게 내 것이 되어져서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11절 말씀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양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멀리 못 봅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일만 보는 양이에요. 그렇지만 그 양을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목자의 의미는 이 양에게 절대적인 삶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가 나를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물이 필요할 땐 물을 먹이시고 양식이 필요할 땐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한 분이시냐? 12절 말씀부터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그 손 안에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영들을 지도하시고 모든 모사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교훈하고 그 정의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 세상 열방이 아무리 땅이 크고 아무리 그 열방 가운데 있는 권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통의 한 방울 물방울 같다 하는 거예요. 쏟아버리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울의 한 티끌 같다. 이거는 털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다 이 말이죠. 레바논이 참으로 많은 풍족함, 부요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레바논의 그 땔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백향목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백향목은 주님이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번제로 쓰시기에도 부족할 뿐이다. 17절 말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들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 참으로 귀한 보배다.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다 맡기기까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에 던져버리면 그냥 태워져버릴 땔감 같고
그리고 티끌같이 불어버리면 날아가서 아무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의 한 정점과 같이 보잘것없는 한 점과다. 그런 인생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주고 사기까지 사랑한 그 피를 주고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질도 하고 혼도 내시고 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그와 같이 헛된 것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태워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라고 지금 한탄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도 그것을 지어서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썩지 아니한 나무 좋은 나무를 택하여서 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서 우상을 흔들어지지 않도록 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땅의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자들을 메뚜기 같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들아 내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귀인들을 한순간에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사들을 헛되게 한순간에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져서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받고 뭔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그들을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던져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게 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절 말씀.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우리 귀로 듣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는 것 같이 주의 종들을 찾습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호와 앞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감춰질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에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생각만 하고 마음에 품기만 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 입으로 무익하게 한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 하나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하나님이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상과 보응을 행하시는 그때에 그 기록된 죄악의 두루마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도맡았는데 그 은혜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안팎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다 명철이 한이 없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도 지치거나 주저함이 없으시다. 아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에 처하게 할 자는 심판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그 여호와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그 육체의 양식으로 그 축복을 던져버리는 자.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의 힘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의 지혜가 되어 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폐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그 비천한 어부들과 같은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왕궁에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 중에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닫고 십자가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겸손의 자리에 늘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니 이 축복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으로서 하나님 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정말 상 주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나를 영원히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